헐브. 헐브요? 헐브, 헐브. 어머, 이게 터진다, 터진다. 오, 향이. 이야, 향 봐. 청춘불패 포도농사의 시작. 영광의 일꾼이 배를 타고 한편 거친 바다를 떠나야 하는 단 한 명. 영광의 일꾼 선정을 위한 지파 씨름 대회. 김치 취하러 떠난 영광의 일꾼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지금 공개됩니다. 차봐. 야, 수지 신발 봐. 어떻게 봐? 레슬링 화 아니라고? 아니 근데 수근 삼촌 등에 지어는 삼촌이 업혀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커플 탄생이야. 야 근데 현우 너 방송 봤어? 모니터 해봤어? 어 봤어. 아니 자막을 얼굴에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다 좋다. 진짜 동네 꼬마 애들이 여기다가 낙서해 놨는데 캐릭터 좀 잡으라고 낙서해 놓은 거. 어 그래? 아, 진짜로? 어디 어디 어디? 아, 너 자꾸 캐릭터 없으면 뽀로로 하나 들고 와. 손을 안고 다녀. 제가 방송 보면서 오! 삼촌이 진짜 어디다 내놔도 빼놀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삼촌이거든요. 배우야 배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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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처음에 생각해봐. 오토바이 타고 들어왔을 때. 맞아. 맞아. 근데 진짜로. 얼마나 멋있었어. 완전 멋있었는데. 그때 느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야. 정장 딱 차려입고 그래. 있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 영전이 엄청 탐내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국만 하는구나.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좋았잖아요. 어, 좋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겠네도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 나를 이 삼촌이라는 그 단어로 가둬버린 거. 오, 오, 뭔지 알겠어.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오빠로 하고 싶어요. 오, 삼촌이 아닌 오빠. 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저랑 수지랑 차이 나는 것보다 현우 삼촌이랑 저랑 차이가 더 나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오. 따지면 다 삼촌 하기에는 다 그렇다. 이럴 바엔 셋 다 오빠로 가자. 삼촌부터 애정녀 지아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오빠냐 삼촌이냐 이것도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도 오빠했다 삼촌했다 난리 나입니다.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오빠와 삼촌의 구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빠 어떻게 구분하느냐. 야? 일을 하다 부딪혔다. 이거 오빠입니다. 오빠입니다. 아우 육박이 좀 와. 그럼 삼촌은 어떠냐? 부딪혔다. 똑같은 상황. 네. 아이 아이. 아 뭐할 거야? 걸렸어요. 삼촌입니다. 지금 딱 정했어요. 삼촌이라 싫어하신 것 같은데. 삼촌은 내 마음이 설렌다. 그럼 오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우. 자, 근데 저녁 때 일할 때 또 부딪힐 때 느낌도 다르잖아요. 저녁 때. 저녁 어두울 때. 저녁 때. 아유, 이거 어두워. 어, 미안해. 꺼져. 어, 야. 알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현우를 삼촌으로 가야 될지, 오빠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 아, 근데요. 그렇게 오빠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아직 서른이 안 됐는데. 아. 오빠라고 듣고 싶을 거예요. 항상 우리 그러면 이제 지현우 씨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원, 투, 쓰리, 포! 현우 떴다 하면 너의 저 오빠, 오빠! 현우 떴다 하면 너의 저 오빠, 오빠! 오빠. 오! 오빠는 이거 활력이 되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의 계절이 왔어, 이제. 너희들 대구도에서 가장 유명한 농사일이 뭐가 있는지 포도! 포도! 김! 지금이 바로 시즌이야. 뭐가요?
무슨 시즌? 바다 농장에 가서는 김을 채취해야 되고 밭농사는 포도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돼. 아니 근데 김은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영광의 일꾼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김 채취를 합니다. 자, 가자. 짜자잔. 오, 뭐 이게 뭐야? 신음장이야? 뭐야 이게? 얘는 뭐야? 또 정신 산만한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영광의 일꾼 뽑을 때 네. 복불부처럼 하거나 누구 이름 써내고 아니면 네. 문제 풀어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어, 오리지널로 자기 실력으로 그냥 씨름해서 1등하는 사람이 영광의 일꾼을 지목할 수 있어. 오! 예를 들어서 규현이가 챔피언이 됐다. 우와! 그럼 보라 너 가! 이러면 보라가 김잡이 가라고 가는 거야. 양육강식이네. 양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 오케이. 가장 유력한 사람 누군 것 같아? 너희들 딱 봤을 때. 수지! 수지! 수지 씨름한 거 봤어? 수지! 브레이브걸스의 자, 은영. 수지와 은영이야! 와, 역시 와, 수지 갑니다! 수지! 수지 강해요! 수지! 수지입니다, 수지! 은영 버텨, 은영! 수지! 써니도 잘하잖아. 써니가 뭐 정주리 언니도 그렇고 다 이겼어요. 아, 진짜로? 진짜? 야, 써니 진짜? 1등 했어요. 자, 1대1의 기념일인 가운데 써니냐, 가희냐 흥행한 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쉽게 못 들어가다 다시 잡채기. 자, 하나 버티는 써니. 오, 버팁니다. 자, 다시 한번. 진짜로. 이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아니, 그게 아니라 써니는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오늘은 왜냐면 우리 또 복병이 있잖아요. 엠버가 은영이가 씨름은 몰라도 힘 같은 거는 좀 세지 않을까. 보라는 또 하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보라. 지영이가 또 어깨가 넓잖아. 미안해. 아, 근데 오늘 수지 발이 반칙이에요, 발 반칙. 아니, 근데. 야, 무기를. 수지 밟아! 이거 뭐야! 씨름 만큼은 신발 벗고 올라가서 할까? 밟히면 아프거든. 아, 그걸로 좋아요.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딴, 따다단, 따단, 따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영광의 일꾼 지목배 씨름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씨름하기 좋은 날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 자, 오늘 해설에는 우리 품 네. 캐스터의 이수근, 우리 또 조편성의 너 이름이 뭐니? 조편성의 음향의 지현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과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예, 주목이 되면서 오늘 씨름판 또 심사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고등학교의 송진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1조 공사빠 치 몸무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니 써니 써니 양 보세요. 아주 그 근육 보세요. 네. 아주 굉장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 전 코너 레디스 앤 젤러맨 레미 본예원 쓰기. 이분 공격으로는 2공격이 있어요. 예, 예. 라미네이트를 찍어버리는 공격. 여러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고영물이가 반칙 아니에요, 이거? 자, 서로 마주보시고. 자, 이제는 씨름은 전통 씨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자, 처음에 이게 삽박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승훈 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과연 다리 잡으세요, 다리 오늘 영광의 네. 일꾼으로 8시간 동안 배를 타냐 안 타냐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주얼리 대 소녀시대. 자, 팀 대표로 나왔어요. 자,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걸그룹 지파를 네. 응원해줄지. 응원해주시. 예원이 신 기술입니다. 걸고 넘어지기. 저는 무슨 침대 CF 인 줄 알았어요. 아, 예원 씨 뭐예요? 나 써니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야. 진짜로야. 자, 1라운드 1경기 써니가 준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지영과 우리의 대결입니다. 자, 2조입니다. 지구. 지구. 자, 레디스 앤 젤러맨 청거로 영원한 할매. 아니야,
기술이야. 뭐 맞습니다. 신음은 기술이다. 과연, 자, 과연 기술이냐 힘이냐 힘이냐 기술이냐의 싸움입니다. 어 자, 저렇게 하겠다고. 우리의 갈록이냐. 아. 이거? 이거? 눕힌 다음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예선전 지영 대 우리 갑니다. 아 저렇게 너무 까불면 안 되거든요. 예. 저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리팔이 변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천둥대다 보니까 발목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자이언트 막내 지구 같은 경우 바지가 약간 불편해 보여요. 네. 스타일리스트가 약간 벌칙 바지를 네. 좋나 봐요. 바지가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하이! 자, 서로가 좀 불만이 있으신 바지. 아, 시작 됐어요. 시작 됐어요. 조용히 가세요. 자, 가요. 자, 가요. 힘이냐, 노력이냐? 힘이냐, 노력이냐? 어, 아직. 왜냐면 우리 양이 쉽진 않거든요. 우리 양은 나이로 다려진 그런 아주 어 지금 기술이 안 들어갔죠? 자 그리고 우리 양은 한국 체육대학 기계로 나왔어요. 어 그렇다면 모릅니다. 한체대 출신이에요. 자 어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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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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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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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못 사는 지구.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누구예요? 다리가 먼저 나왔어. 그렇죠. 어. 우리 승리. 지구 탈락. 자 이거는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재경기 의도도 있을 만한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무릎이 지금? 아 이거 무릎 다리가 무릎이 먼저 닿았습니다. 이 홍사파가. 와, 그러니까 바지가 불편하니까. 다리가 다음 시간이요. 지구 변수가 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구 탈락이에요. 우승 후보가 탈락되죠. 야 지구야. 야 빨리 와. 당연히 해야지. 아 인사했어요. 90도 인사했어요. 예. 지구 양의 저렇대도. 강원아 경매. 예 지구 양이 저렇대도 우리가 우승할 경우에는 거의 지구 양이 할 확률 높죠. 빅매치하러 가야죠. 3조 경기가 이제 가야죠. 아 빅매치입니다. 누구예요? 승기 대 보라. 사실상의 결승전이죠.